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정책팀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습니까? 예, 그 트럼프 리스크보다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에이지 리스크가 더 우려된다. 이 말을 제가 이제 작년 11월, 12월에 워싱턴 DC에 이제 취재를 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취재 그 하는 과정에서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요. 그만큼 그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나이에 대한 어떤 리스크, 그러니까 그 제대로 이렇게 그 국정 운영을 하기에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고령이다, 그런 우려가 미국의 좀 민주당 쪽, 그쪽, 그 미국 쪽 전반적으로도 좀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좀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사실 저 첫 그 미국 대선 토론에서 이 같은 좀 우려가 더 이제 현실화되고 확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트럼프가 당선이 만약에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 뭐 경제나 증시에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 그런 얘기들이 지금 한 주 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 왔고요. 또 하나 이제 뭐 리스크도 있지만 어떤 기회, 찬스인 내용도 그 분명 있다. 그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그래서 어떤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런 부분도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토론이 있은 후에 사실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도 그렇고 뭐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그리고 종목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책주들이 뭐 급등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증권사에서도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리스크는 미국의 대선이다라는 평가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우려를 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오기 한 1시간 정도 전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오전에 있었던 임원회의에서 이제 당부했던 이제 본인의 이제 발언을 이제 자료로 해가지고 이제 그 금감원이 배포를 했는데요. 그 메시지를 보면 한 두 가지 정도가 주목됐는데 첫 번째는 그 나 이제 그만 안 둔다. 그게 뭐냐면 네. 그 하반기에도 그 성과 중심의 인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걸 그 모두 이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있어라 그런 당부를 해가지고요. 지금 뭐 금융위원장 교체설이나 하마평들이 나오고 있는데 금감원장은 그 지금 7, 8월 이때 이제 그만두지 않겠다 그런 거를 명백했고요. 두 번째 메시지가 오늘 주제하고도 관련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안정된, 뭐 아주 큰 뭐가 이렇게 대형 사건이 없어서 안정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지금 시장 상황이. 그러면서 그 원인으로 얘기를 한 게 조기에 촉발된 미국 대선 리스크를 그 리스크 중에 하나로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이복현 원장이 왜 이렇게 이제 엄중한 상황으로 얘기를 한 게 8년 전 악몽이 다시 이제 되살아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제 우려가 이제 그 정부 안에서도 있기 때문인데요. 2016년 11월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제가 이제 세종청사 출입기자로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관가 분위기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2016년 11월 19일 날 그 한국 시간 기준으로요. 그때 이제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렸는데요. 그때 바로 이제 그 미국 대선 트럼프가 이제 결정된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금융위 금감원이 비상상황실을 가동을 한다고 밝혔고요. 기재부 주관에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24시간 그 가동하는 기로 했다. 이런 게 내용이 발표가 됐고 그러면서 정부에서 얘기한 게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예상치 못한 충격이 올 수 있다. 이러면서 모니터링 강화를 예고를 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이 같은 회의를 주재한 그 분이 최상목 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기재부 차관으로서 회의를 주재했고요. 참석자 몇몇 중에 보면은 현재 이제 그 한국거래소 그 정은보 이사장이 그 당시에는 금융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8년 전에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지금 현직에 있는 그 뭐 최상모 부총리나 정은보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리스크가 어떤 건지 그런 거를 몸소 실제를 경험한 본 인사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을 좀 느끼고 있을 거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새롭게 대통령직에 오르게 되면은 이제 두 번째인데 이미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 그때 그런 어떻게 보면 악몽들이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좀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뭐 이야기해왔던 IRA 법안, 그래서 자동차, 친환경 이런 쪽에 좀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사실. 우리 한국도 그런 것들 때문에 거기다가 뭐 공장도 많이 세우고 이랬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집권을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쏟아부은 돈, 지금까지 시장에서 추정치로 내놨던 매출, 영업이익 다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작년 11월, 12월 워싱턴 DC 취재 갔을 때 그때 들었던 취재했던 내용 일부를 말씀드리면은요. 벌써 한 이제 내년 11월에 뭐 트럼프가 당선됐을 거를 가정을 하고 벌써 한 작년 1년 전서부터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런 트럼프 리스크를 반영한 그런 조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어떤 리스크냐면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됐을 경우에 어떤 뭐 신재생이 어떤 그 줄이거나 신재생 쪽을 아니면 전기차 쪽을 줄이거나 아니면 관련된 뭐 IRA 같은 경우를 뭐 폐기시키거나 그런 우려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작년에 이제 올해치 이제 투자 계획을 짤 때 기존에는 뭐 한 뭐 신재생 뭐 전기차 이런 쪽에 투자를 뭐 한 연간 한 100 정도를 했다면 그거를 그 트럼프 리스크를 감안해서 올해는 한 50에서 한 70 정도 그렇게 좀 줄여나가는 걸 이미 투자에 선반영하겠다 그런 얘기를 취재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기업과 정부 쪽에서도 이런 시장 분위기를 보면 트럼프 리스크를 반영을 해서 이제 우려가 되는 쪽 그런 쪽에 대한 투자를 이미 이제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IR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지하겠다는 걸 이제 트럼프가 공약을 했고 또 관련돼서 이제 산업연구원이 지난달 9일날 보고서에 보면은 IRA가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에 후퇴하고 한국 배터리의 투자 위축과 실적 악화도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좀 밝혀서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어떤 2차 전지 관련 주들에도 좀 투심에도 좀 긍정적이지 않은 어쩌면 좀 부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처럼 IRA 법안이 만약에 폐기가 되면은 지금까지는 미국 내에서도 전기차를 사면은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려감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또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미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내왔던 정책들인데 하루아침에 그게 폐기가 되겠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상원 하원의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면은 뭐 아예 완전 폐기는 좀 힘들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맞지만 너무 이런 우려가 뭐 확실시 돼서 뭐 2차 전지가 뭐 폭락하거나 그런 식의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근거를 보면 두 가지 정도입니다. 이게 그 한국 무역협 이제 재현정 워싱턴 지부장이 이제 밝힌 내용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거를 전기차나 아니면 이런 쪽을 뭐 공화당들이 그 트럼프가 그거를 만약에 아예 폐기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었던 걸로 하거나 IRA도 폐기하기 힘든 이유가 공화당이 우세한 그런 어떤 지역에서의 어떤 이런 것들이 전기차들이 지금 많이 있는 그런 쪽에 산업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IRA를 폐기할 경우에는 그런 지역의 산업도 같이 죽기 때문에 그게 좀
그렇게 바로 하기 힘들다라고 얘기 나오는데요. 그게 뭐 미시간이나 오하이오나 조지아나 애리조나나 그런 데는 그 경합주인 상황이고 또 공화당 우세 지역 같은 경우가 테네시, 인디애나나 아니면 켄터키 등 이런 쪽에 지금 전기차 그런 그 산업들이 지금 밀집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합주와 공화당 우세주인 상황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표심 등을 고려해서라도 이런 걸 아예 폐기하진 않을 거다 그런 얘기 나왔고요. 또 미국 의회를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문영 삼성증권 수석연구원은 이제 IRA가 결국 이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폐기시키려면은 법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국회 과정에서 아주 지난한 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폐기까지는 가기 힘들다. 근데 다만 일부 이제 그 공화당이 이제 민주당 정책이 IRA니까 이쪽에 대해서 어떤 수정이나 아니면 뭐 다른 이제 방식으로 이제 그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과도하게 겁을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RA 법안이 지금 당장 그리고 빠르게 폐기되기는 여러 가지 좀 절차가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또 많은 분들이 사실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수출 관련주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이 정말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보다도 수출이 잘 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번 악몽을 겪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은 분명히 관세와 관련된 어떠한 악재가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실제 이제 그 현재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 보면은 2.6%까지 이제 오를 수 있고 현재 지금 내수나 자영업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이런 경제 성장률이 이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사실 수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 중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나라가 그동안에 몇 년 전까지는 중국이었지만 올해 들어서 이제 미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의 수출이 상당히 중요한데 트럼프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관세 폭탄을 한다 했고 또 이번 쪽으로 어떤 그 보편적 기본 관세를 도입해서 어떤 모든 수입에 어떤 저 그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그런 것도 한다고 하고요. 또 이제 보복 관세로 그 무역 전쟁이 어떤 자국의 산업을 그 보호하기 위한 이런 무역 전쟁의 일환으로 그런 이제 보복 관세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뭐 미래를 예측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어떨지 이렇게 보면 사실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이제 수출에 과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해가지고 그 보니까 어게인 2017이 되지 않을까. 그때가 뭐냐면 2017년 1월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시작하는 때였는데 그때 우리나라 2017년 수출이 어떻게 되는지 봤거든요. 근데 기사를 우선 찾아보면은 그때 이제 뭐 무역 통계 작성 이후 61년 만에 수출 실적이 사상 최대였다 이렇게 나와서 이것만 보면 아 트럼프가 당선이 돼도 우리나라 수출이 뭐 2017년에 선방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그것 때문에 그 관련된 2017년 산업부 자료를 가서 원본을 다시 살펴보니까 거기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수출은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그럼 미국 수출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 수출을 보니까 2017년 그 미국 쪽으로 가는 그 대미 무역 수지, 우리나라의 어떤 무역 수지가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이후 5년 만에 200억 달러를 하회할 정도로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산업별로 보면 자동차 쪽이 최대 시장인 대미 그 수출에서 부진했다고 나오고요. 또 미국의 수입 규제 확대 때문에 철강 쪽의 전망도 안 좋다고 나왔고요. 그때 당시 산업부에서 자료에 어떻게 썼는지 보니까요. 미, EU 등 주요국의 통화 긴축 기조,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동 정세로 인한 국제 유가 불안 등으로 수출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보면 통화 쪽은 어쨌든 완화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어떤 보호무역주의나 지금 중동에서 계속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전쟁까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한반도 좀 그 지정학적 위기도 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내년에 그럼 수출이 과연 2017년처럼 또 이렇게 미국 쪽으로 그 수출이 안 좋아질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출에 대한 불안감이 사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뭐 화장품에도 관세 부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저희 만약에 한 가지 더볼수 있다면은 어떤 이슈 지금 보면 되겠습니까? 사실 저 리스크 쪽만 말씀드렸는데 찬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두 가지 정도만 뭐 보시면 좋을 수 있다고 본게 요번에 TV 토론했을 때 한국 특파원이 가서 이제 그 트럼프 캠프 쪽 인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트럼프가 재선할 경우에 북한과 대화할 예정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 쪽 이제 그 캠프 관계자가 즉답은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트럼프 1기 당시 북한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진행을 했고 그 당시에 어쨌든 바이든 정부보다는 상황이 되게 괜찮았다. 그러니까 위기 관리를 오히려 트럼프가 잘했고, 그리고 어떤 지정학적 위기가 줄어들었다. 이런 걸 보면, 어쨌든 지금 뭐 오물풍선도 내려오고 해서 좀 지정학적 위기가 증폭된 상황이지만,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어쨌든 2017년, 18년, 19년 상황처럼 남북 경협 가능성이 다시 뭐 나올 수 있고, 그러면 관련주가 좀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트럼프 가 공약을 내세운 게 어떤 가상자산 트럼프 관련된 거를 결제를 이제 그 자유롭게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럴 경우에 지금 뭐 비트코인 현물 ETF 아니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지금 그 우리나라는 허가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게좀 허가될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또 솔라나 현물 ETF도 지금 대기하고 있고 맞아요. 향후에 알트코인 관련 현물 ETF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나라 정책이 좀더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좀 친화적으로 바뀔 그럴 가능성도 있고 7, 8월 중에 지금 금융위원장이 바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새 금융위원장이 또 관련돼서 좀미 대선 관련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관세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보니까 네. 다우지수 분봉을 가지고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뭐 금융주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가상자산 쪽은 기대를 해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최훈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